찬바람 부는 요즘 제철 맞은 대게를 맛보러 포항 구룡포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지역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박상환 기자입니다. 대게 고장으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. 여기저기 찜통에서는 흰 연기가 쉬지 않고 피어납니다. 평일 낮에도 대게 맛을 보려는 손님들의 흥정이 이어집니다. 여러 대게 파는 데가 많은데 특히 구룡포 대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와서 먹어보니까 역시 구룡포 대게라고 생각합니다.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구룡포 대게는 살이 80% 이상 찰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. 한창 제철을 맞은 대게는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로 어려웠던 지난해와 달리 소비자들의 지갑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. 각종 TV 프로그램을 통해 구룡포가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두세 배 늘었습니다. 사람들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지금 아무래도 지금 또 대게철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구룡포를 많이 찾아주신 이유가 대게도 맛있지만은 지금 뭐 드라마 촬영지이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. 매일 오전 9시 대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위판장에서는 경매도 구경하고 대게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대게철을 맞아 포항 구룡포와 영덕 강구 등 동해안 항포구는 겨울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.